여기 오니까 찬 기운이 확 밀려오는 게, 와, 막 에어컨 바람이 막 쏙 오는 것처럼, 어우, 그거 희한하네. 5억여 년의 시간을 품은 환선굴은 석회암 동굴로 천연기념물 178호로 총 길이가 6.5km. 이야. 자연이 만들어준 그대로 다양하고 신비한 석주의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. 지금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. 아, 여기는 묘한 곳이군요. 환선굴 안에 앞에 보이는 게 도깨비 방망이. 저게 도깨비 방망이가 종류석이거든요. 과연 저게 몇 억 년에 걸쳐서 만들어졌을까요?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 수억 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기억할 수 없습니다. 환선굴에 들으면서 그 웅장함에 놀라고 신비스러움에 가슴 설레는 곳이지요. 인위적으로 만들려 해도 만들 수 없는 수억 년 전의 시간과 공존하는 느낌. 환선굴에서의 값진 경험입니다.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굴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까요? 이거 사람이 이렇게 만약 인위적으로 팠다고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공사입니다.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그저 신기할 뿐입니다.